안녕하세요. 이은율의 파티파티 채널의 이은율입니다. 오랜만에 저희가 한번 할게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신청 꾹꾹 눌러주세요. 네, 하셨죠?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소개해드릴 요리는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. 바로 양갈비 스테이크거든요. 네, 양갈비 스테이크. 집에서 그걸? 양고기 냄새 나지 않아? 집안 난리 나는 거 아니야? 천만의 말씀입니다. 정말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요리하시면 정말 난 양고기 못 먹어 이런 친구가 우리 집에 왔었거든요. 그러더니 그렇게 언니 나 양고기 못 먹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던 친구가 동생이 저희 집에 와서 양고기를 이 양갈비 스테이크를 먹고 바로 집에 오븐이 없다며 오븐을 사고 저에게 양고기는 어디서 구입하냐며 바로 양고기를 샀어요. 그리고 저는 더 두려움이 없는 건 저는 음식을 좀 가린다. 음식을 좀 이런 사람은 이런 음식을 가리는구나. 이런 거의 대표적인 기준이 저희 시어머니거든요.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세상에서 먹어봤던 음식이 좀 한정적인 분이세요. 근데 저희들의 어머니가 대부분 좀 그러시기도 하잖아요. 특히나 향신료 많이 들어간 음식, 또 외국에 나갔을 땐 전혀 음식을 못 드시는 분인데 어머니가 이 요리를 드시고 저와 같이 양꼬치 집에 가셨어요. 그럼 말 다 했죠. 네. 이렇게 했는데도 양고기를 못 먹는다? 그냥 포기하세요. 그런 사람은 정말 못 먹는 거예요. 싫어하는 거예요. 그런 분한테 억지로 권하지 마시고 드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좀 즐겨서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오늘의 양갈비 스테이크 재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지난번 연어 바비오트에 이어서 양갈비 스테이크 만드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. 우선 양갈비는 이 핏물을 제거해야 하는데요. 그래서 이 키친타올에다가 꾹꾹 눌러서 핏물을 제거해 주세요. 이렇게 두시고 올리브 오일로 마사지를 해줄 거예요. 잘 올리브 오일 이렇게 마사지를 잘 해줬으면 그 다음에 뭐 어떤 허브부터 넣으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좀 루틴이 된 것 같아요. 이젠 그냥 후추부터 뿌리게 돼요. 이거 잠깐 치고요. 제가 미리 냉장고에 숙성시켜 놓은 양갈비 스테이크를 보여드릴게요. 짜잔! 네. 냉장고에서 이렇게 저는 거의 하룻밤을 재웠거든요. 그렇게 되면 얘가 이제 올리브 오일이 이렇게 남아있었던 게 쑥 스며들게 돼요. 그래서 로즈마리도 이렇게 잘 향이 좀 배었고, 그래서 이 상태로 그릴에다가 12분을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양갈비가 있는 동안 같이 곁들일 채소를 준비해 보겠습니다. 양파가 한 반 개 쓰이게 되고요. 이 정도면 되겠다. 아스파라거스는 2등분해서 넣고 그 다음에 양송이는 요 꼭지를 한번 따볼게요. 불을 올리고 팬을 조금 달군 뒤에 한번 구워볼게요. 지금 7도, 7, 6, 6. 얘는 미리 제가 기름을 좀 발라놨어요.
완성이 됐습니다. 항상 손 조심하시고. 담아볼게요.